슬기입식 일가의 족보를 사랑드립니다. 우리 경주김씨 상춘공방 일가분들만 모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정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주김씨 노원구 정치인의장 김기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 정치인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주성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경주김씨 상춘공파 숭모회 회장 김석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구 정치인회장 맡고 있는 김의경입니다. 근데 몇 대선이에요? 박수 한번 치시고 반가우니까. 몇 대선이에요? 저는 32대선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외우셨어요? 네? 우와, 대박! 네? 근데 사실은 32대선이면은 어느 네. 왕조? 기자 입장 오늘 회장님한테 오늘 사실 네. 제가 32대선에 대해서 정확히 오늘 숙지를 하고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네. 우리 정자 종치님하고는 한 5대손 차이. 5대손 차이. 5대손? 저는 그동안에 5대손에, 5대손인데 그것도 모르고, 누나, 뭐, 오빠, 동생, 이게 잘못됐습니다. 누나 소리는 내가 들은 적은 없고요. 오빠. 제가 이제, 안녕하세요. 인사드려요. 그러면, 그래요. 왔어. 그랬죠. 네, 나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오늘 다섯 명 모인 중에, 네. 최고, 그, 할머니, 어? 할머니시고. 제가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숙모 회장님이 두 번째. 우리 기일 회장님이랑 저랑 같고. 그 밑에 우리. 제가 막내입니다. 네, 막내. 우와. 근데 제일 막내인데 숱은 적네요. 네. 그런데 회장님, 네. 우리가 알기로는 네. 파가 진짜. 파가. 네. 대파도 있고 쪽파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경준기 씨의 파가 다섯 개가 엑기스가 있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그렇죠. 음흠. 일단은 네. 그 크게 분류해가지고 네, 네. 일단은 다섯 개로 왜냐면 네. 너무 파가 많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렇게 큰 묶음으로 예를 들어 마트에 가도 묶음 이렇게 있듯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나누는 게 있습니다. 그 영분공파가 있고요. 네. 대한공파, 네. 태사공파 판도판서공파, 장군공파가 있습니다. 장군공파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장군공파 밑에 있는 그 파 중에 대표적인 게 계림군파가 있습니다. 계림군파. 네네. 오. 그렇구나. 저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네. 잘 모르겠어요, 파에 대해서. 네. 그런데 저보다 더 모르는 분이 계셔요. 아, 그래요? 네. 같은 빨간색깔이 있고서 우리 둘이는 왜 모르니까 빨간색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좀 알아듣겠는데 네.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태사공은 네. 저기 대한군의 후손이고요. 경순왕이 옛날에 신라를 고려하고 합병했을 때 고려 왕건이 낭랑공주하고 경순왕을 결혼시켜가지고 낳은 게 대한군이에요. 그리고 대한군 후손에 태사공이 있고 태사공에 32세, 29세, 28세, 27세 이렇게 두 분은 5대 차이가 납니다. 5대. 이게 저기 같은 그 저기 예를 들어서 한 그 몇 대 안에서 보면 네. 이렇게 같이 만날 수가 없는 대수죠. 지금 돌아가셔야 될 나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경순왕의 셋째 자손이에요. 누가? 저희들이. 아, 그래요? 넷째. 저도 그래요. 넷째 자손. 경순왕의 넷째 자손. 저도? 예, 아, 그럼요. 예. 상촌공. 아니, 제일 어른인데 그걸 모르겠다고. 태사공 상촌공이 네. 그러니까 넷째 자손. 그러니까 큰 자손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빨간 색깔 입었죠. 아, 저는 알아요. 누군데요? 네? 누군데? 모르려. 몰라. 경순왕의 네. 첫째 왕의 첫째 아들. 우리는 4대 손인되는 것까지는 안 나요. 첫째 아들이. 첫째 아들 누구냐는 거. 첫째 아들이. 네. 아, 그 얘기였어요? 네. 여기 그 금강산으로 네. 들어간 금강산으로 네. 들어가셨어요. 누굴까요?
마이 대자. 마이 대자. 네, 알면서 모른 척 한 거예요. 설명해서. 아, 진짜요? 진짜? 알죠. 아는데 마이 대자. 아. 마이 대자가 우리 조상인 건 아는데 설명해달라고. 조상인 건 알지만 마이 대자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 설명을 못하죠. 왜냐면 우리 회장님이 이제 회장님이 설명하셔야 돼요. 아, 그런 거예요? 아, 그럼요. 알면서도 아니, 모른다고 그럼, 얘기하는 거는 있어. 회장님에게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아, 그런 거예요? 우리, 네, 우리 회장님이 경주김씨 종친회든 뭐 중앙회든 서울시 종친회든 종친회에 대해서는 진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세요. 아, 네. 그걸 떠나서 네. 박학 저희들이 믿겠다는 저희 그걸 떠나 저희들이 잘못 얘기라면 우리 종친들이 신뢰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회장님이 얘기를 해줘야 아 그렇구나 라고 인정한다. 우리 저기 숙모 회장님도 많이 아시지만 숙모 회장님은 이제 자중하고 계시고 우리 기인 회장님을 통해서 종친의 어떤 그 뿌리 그러면 우리 짧게 직원분들이 이 얘기를 정확히 숙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종친 회장님이 우리 노원구 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박수를 따라 한번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경순왕의 마이태자 듣고 싶어요. 예, 마이태자는 신라를 고려에 넘기지 않았으면 경순왕 사후에 누가 왕이 될까요? 태자가 되죠. 그러니까 마이태자가 왕이 될 판인데 경순왕이 이제 신라의 국운이 다 했다 해가지고 고려에 넘겼잖아요. 그러니 자기는 왕이 될 뻔 알았는데 못 되고 금강산으로 들어갔었죠. 그 뒤에는 소식이 좀 끊겼겠죠. 금강산이 왜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신라를 고려에 이양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평화적 정권 교체가 아니고 이제 고려를 조선에 이제 넘겨준 거지. 넘겨주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데 승계를 받아갖고 아버지가 이제 그 고려 왕건이한테 넘겨주니까 그냥 모든 것 다 접어놓고 이제 산으로 들어가신 거지. 아, 산으로 들어가고 경순왕의 아들은 몇째 몇째가? 그 다음에 경순왕의 셋째 아들하고 넷째 아들이 우리 그 경주 김씨의 조상입니다. 직계조상. 그래가지고 셋째가 영분공, 넷째가 대한군입니다. 넷째 대한군 할아버지의 자손인 거고. 아, 그래. 저는 오늘 역사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두 분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김석환 회장님도 지식이 아주 많으시다고. 지금 마이 대자가 아까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신라 때는 화백 제도라는 큰 제도가 있어서 서로들 각 문중에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때 그 예를 들어서 화백회의에서는 일단 국운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국민들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 왕건한테 넘기는 과정으로 이제 결정을 해서 하는데 마이태자는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나라가 성립돼 있으면 끝까지 싸워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마이태자가 큰 왕자로서 그 이제 개골산이라고 금강산으로 들어가기 전에 싸움도 하고 하다가 결국 들어간 거예요. 그 용문산에도 이제 가셔갖고 거기에서 좀 계셨다 해서 거기 가실 때 용문산에 오르시면서 그 은행나무 지팡이를 갖고 가시던 걸 꽂아갖고 그게 이제 지금의 이제 현존에 남아 있는 그 몇백 년 된 은행나무라는 얘기는 있는데 그건 뭐 역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사용하던 은행나무 그것이 지금 현재 훌륭하게 잘 크고 있다. 그 얘기가 마이태자의 지팡이였다.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회장님은 그 얘기 들은 적 없나요? 그 이야기 듣기는 들었는데 그 실질적으로 보면 연대수로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은행나무가 몇백 년 됐는데 마이태자가 돌아가신 지는
천년, 천년쯤 되거든요. 천년. 네. 그 천년이 약간 넘는데 네.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연관성은 없다는 얘긴데요. 그건 누가 후대에서 지어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파가 다섯 파가 네.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무슨 파예요? 아, 그 다섯 파에 다섯 파 중에 그건 다섯 파는 네. 경주 김씨의 큰 파고 네네. 이걸 세부적으로 보면 몇백 개, 몇천 개가 돼요, 파가. 아, 네네. 그러면은 그 정자종치는 이 대한군 아까 그 경순왕의 넷째 아들의 후손 태사공 그 대한군의 후손 태사공 네. 태사공의 태사공 27세에 그 상천공의 네. 19세 네. 그 다음에 상충공의 손자이신 네. 공평공. 공평공의 자식. 예, 공평공의 자식. 자손. 예. 아, 공평공의, 공평공의 후손인 수사공의 네네네. 자손. 오, 수사공의 자손. 예,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족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족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분 계시면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네. 아버님이나 할아버님이 네. 네. 종사일을 보신 분들은 족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좀 대충이라도 아는데 네. 그렇지 않고 현실에 이렇게 살면서 참 그 어떤 뭐 자기 직업에 종사하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거기까지 관심을 못 가졌는데 이제 저희들이 종친에 몸담고 이렇게 함께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돼서 이제 많이. 선생님 몇 대손이에요? 저요. 네. 저는 이제 태사공의 29세고 이제 상촌공의 21세. 21세. 예,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저 개성군 할아버지 예, 이제 자손입니다. 오, 그러면 지금 현재 돌림자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그 흑토변을 쓰는 두루주자를 쓰는데. 우리 이제 기인 회장님도 저 같은 이제 학렬인데 흑토변을 쓰는 흑토변을 터기자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학렬에 있는 거고 학렬에 보면은 보통 이제 그 불화자 이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 우리 숙모 회장님하고 똑같은데 불화자 변에 빛날 환자를 쓰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학렬자가 보통 이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름을 이제 지을 때 조상들이 어떤 학렬을 쓰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기자 학렬을 쓰는 그 사촌이나 형제들도 있고 두루주자 학렬을 쓰는 그 형제나 사촌들이 있습니다. 네. 네. 조카들이 환자를 쓰고 있어요. 네. 저희 오빠는 동자고 네네. 저희 아버지가 제자고 네. 네. 우리 할아버지가 김상백 네. 상자 네. 상자 네. 상제동 네. 환이에요. 네. 그러면 다음 자는 무슨 자가 환자 다음에는 기자하고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랑 주자? 네, 그게 어떻게 돌아가냐면 주자 기자. 네, 주자 기자. 그 어떻게 돌아가냐면 한문의 그 앞에 그 변 앞에 변이 네네. 금, 수, 목, 화, 토 이 네. 순으로 다섯 개 글자 그 다섯 개 변이 네.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오해. 네. 그래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는 한글 이름 짓는다고 네. 돌림자를 안 쓰는 경우도 있을 맞죠. 수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내 족보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아, 족보는 한글 이름을 쓰면 이름자로는 못 찾고 네. 결국은 그 족보 책 전체를 뒤져봐야 하고 또 그 학렬자를 쓰면 네네. 이름만 들어도 아 저분은 우리 일간갑이다. 우리 나하고 학렬이 같다. 이걸 네. 알 수 있는데 네. 그 학렬자를 안 쓰고 그러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현 시세 2000년대를 달리면서 아들도 딸들도 지금 현재 뭐 족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 젊은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관심을 갖게 해주려면 족보를 어떻게 찾는 방법을 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간략하게. 네, 일단은 그 많은 분들이 족보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자기 뿌리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첫째 족보를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족보를 보면 이 그 여러 단어로 나눠져 있어요. 그 상계라고 네. 옛날에 뭐 조선시대 초기까지나 조선시대 중기까지 네. 옛날 분들 선조들이 족보가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이것은 별도로 또 하계라고 이 그 밑에 때만 쭉 나옵니다. 네. 하계도 갑 있고 을 있고 해가지고 네. 또 이 중간에 이 때까지 못 나오면 예를 들어서 그 태사공에 뭐 여기 그 31세까지 나왔다 여기에 네. 그러면은 그 을 학원 을에는 32세부터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족보는 대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족보책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상촌궁에서도 상촌궁 전체 족보를 만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상촌궁 밑에 그 손자 그 학렬에서 만드는 경우 그것도 증손자 학렬에서 만드는 경우 각자 자기 집안 족보 만들고 집안 족보 만들고 그러니까 그 상촌궁 손자에서 만든다면 예를 들어서 정자 그 할머니는 공평궁이니까 공평궁에서 만든다가 그 밑에 수사궁에서 만든다가 따로따로 만들게 됩니다. 그 대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두꺼워지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면 상촌궁을 전체 족보를 모으면 거의 70권 가까이 될 겁니다. 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족보를 만드는 그 시기가 30년에 한 번씩 만든다라고 그렇게 저는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저 이제 유년기 시절에 족보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젊은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한글 그 이름이 예쁜 이름을 자꾸 선호하다 보니까 한글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자 이름을 무시를 하고 그냥 한글 이름을 네. 짓다 보니까 이제 돌림자를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종친회에서도 자식을 낳으면은 우리 그 아들 딸들이 자식을 낳으면은 되도록이면 돌림자로 이렇게 써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좀 교육을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네. 거지.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돌림자를 쓰지 못하니까 네. 돌림자를 쓰지 못하니까 저희 이제 손자나 얘네들을 저희 돌림자를 이름을 걔들이 고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애들이 짓고 싶어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돌림자의 이름을 해주되 예명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명을 예명을 만들어 줘가지고 등록을 할 때 주민등록상에는 그 족보를 찾아 뿌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걸 해놓고 사회 활동은 예명으로 활동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연예인이네. 네, 그렇게 아니 그 연예인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법상 가가지고 돌림자 외에 예명을 넣어주면 구청이나 동사무소 받아줍니다. 그래요? 네. 아, 그래요? 그래요? 네. 몰랐던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돌림자에 대한 거는 내가 인생 100세 인생이라 그러지만 우리가 보통 80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내 자식과 그 후대까지만 보고 저희들은 못 보고 죽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내 자식과 내 손자까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해주고 나면 걔들이 나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식한테만큼만 대물림을 해주면 우리 명맥이 이어질 수 있다. 이 운동을 펼쳐야 된다고 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오늘 많은 공부를 했지만 우리 조상이 뿌리가 어떻게 됐고 뿌리가 어떻게 됐으며 우리 부모가 어떻게 태어났고 나는 어떤 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다. 이런 걸 해주면 지금 애들 관심이 없지만 예명을 가지고 해든 안 해든 걔네들 시대에 맞게 주고 그 대신 뿌리만큼은 지켜가야 된다. 이렇게 아 좋은 말씀이세요. 좋은 말씀. 지금 우리 네. 김석한 회장님께서는 네. 네. 몇 대의 손인가요? 네, 상총 28대의 손인데요. 저기 네. 그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조건 문제 가지고 지금까지는 네. 그 옛날에는 우리가 이 선조 사상이 강해서 이 족보를 이제 그
학년을 맞춰서 네. 이렇게 모든 걸 맞춰서 해왔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네. 힘들고 이런 때 어려운 때 찾아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 사는 경우도 옛날에 힘들어서 그렇게 살던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족보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된 경우도 있고 학년을 못 단 부분도 있고 그냥 이렇게 진행오다가 현재 그걸 제대로 구성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그 도덕이 없어졌어요. 맞아요. 충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효의 이런 저기가 사상이 인성교육이 좀 소홀해지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호적까지도 이제 여자 위주로 호적이 바꿔지는 시대가 오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그 족보에 의해서 찾는 문제가 전에까지는 그래도 족보를 해서 찾고 해서 그걸 뭐 확실히 알 수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족보 이름에 학렬이 안 맞으면 거기다가 족보 학렬에 맞는 이름을 넣어놓고 가로우고 사회주민등록상 이름을 넣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관리를 해왔는데 상당히 이제 문제가 심각해.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재 어찌 됐든지 그 선조나 이 그 어르신들을 숭배하는 어떤 사상을 기를 수 있는 충효에 대한 효에 대한 어떤 인성 교육을 앞으로 더욱 시켜서 이게 되지 않으면은 이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그 어떤 선조님 모시는 생각 또 이렇게 그 어르신들 모시는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고뇌하고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황천공 할아버지의 충효의 정신, 네. 뭐 말할 것도 없이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불사 이군의 그런 정신이라든가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3년 동안 내 어머님의 그 상을 마무리할 때까지 정계에 입문하지 않았던 그런 정신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이 우리 그 상천공 할아버지의 뜻하고 그 맞는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우리 그 선조 중에서도 특히나 그래서 자랑스러운 우리 상천공 할아버지 후손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러면 거죠. 생각이 드는데 족보를 어떻게 관리를 하며 어디 가서 내 족보를 봐야 될까요? 그게 이제 자기 그래서 종중의 형태가 종중의 그룹들이 있어요. 네. 그럼 거기 가서 찾아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경주 김씨면은 경주 김씨 밑에 쭉 내려다가 상천공이 상천공 쪽에 그 족보를 네. 판단해야 되고 그 상천공 위지로 만들어진 족보 그 위에 태사공 위지로 만들어진 족보 네네. 그 위에 그 지금 그 족보 이름을 대개 그 해 그 저기로 따서 해요. 우리의 갑자 뭐 이런 식으로 정유금 이런 식으로 네네. 따서 하는데 그런 걸 찾아가서 체크하고 할 수 있는 저기가 현재 젊은 학생들은 거의 없어져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그걸 숭배하고 그걸 따르고 거기에 쫓아서 모든 것을 저버리고 거기에 그냥 몇백 리도 쫓아 올라가셔서 그걸 만들고 참여하고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재 그 전자족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보급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했듯이 효의 정신을 우리가 배양할 수 있는 교육 제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 제, 동, 환까지만 알거든요. 왜냐면 저하고 직접적인데 부분이니까. 그러면 알고 싶은 게 상자 우에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네. 희. 희? 예. 아니,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을 옛날에 지금 갑잡이라든가 뭐 정유보라든가 이런 옛날에 나왔던 족보 옛날 족보를 갖고 네. 그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 네. 우리 회장님도 한 말씀. 제일 중요한 게 그 집안에서 인정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 그 집안에서. 예. 예. 네. 예를 들어서 상촌공이다. 근데 상촌공 족보가 있는데 이 사람도 상촌공 족보가 있어요. 서로 틀렸다. 네. 근데 이 족보를 인정 안 해준다. 그럼 이거는 그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 문 중에서 네. 인정해주는 족보가 제일 중요하고요. 옛날에 그 조선 말에 네. 그 족보 사고 판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틀린 족보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안에 예를 들어서 상촌공 같으면 상촌공 후손들 집이 모인 그 상촌공 그 모임에서 그 족보를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기 정자 씨 같은 경우 족보를 찾는다고 그러면 그 뿌리의 집안에 상촌공하고 연락두는 그 연락책이 있습니다. 책임자가. 네네. 그렇게 책임자 찾고 해서 위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와, 복잡하겠다. 네. 복잡하죠. 복잡하죠. 그러니까 뭐 신라, 고려, 조선을 통해서 내려온 그 역사이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다 찾는다는 게 쉽지 않은 거고. 근데 이제 저희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할아버지 밑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족보에 대한 조상에 대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한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한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할아버님이 어려서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가르치면서 한자도 가르쳐주고 또 조상의 어떤 뿌리도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면서 했었기 때문에 저도 아주 어린 시절에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손에 이끌려하고 시제도 지내러 다녀보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 어른들이 저한테 시킨 상교육이었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죠. 현장을 느끼게 네. 하고 네. 우리 주성 서울시 사무처장으로 우리 상촌공 할아버님께서 이군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고려 말에 충신이었는데 이시조선을 같이 거기에서 그 근무를 하고 뭐 관리하는 것을 마다하고 사실 성리학의 대가였거든요. 네. 이색 정몽주 이런 그 성리학의 대가로서 임금님한테 직소도 하고 자기 목을 내놓고 할 얘기하고 그렇게 지나오시다가 이시조선이 이성계하고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성계가 거기에 들어오라고 이제 이시조선에 좀 들어와서 근무를 해주도록 요구했는데도 이분은 예, 이 전에 이제 모든 분들이 잘 알 거예요. 안동에 72년으로 그때 여기에 두문동을 불리고 저 태종이 불리지고 나서 안동에 내리고 계시다가 만약에 이성계가 불렀을 때는 그냥 그렇게 견디고 왔었는데 지금 태종 이방원이가 불렀을 때는 만약에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뭐 형조판서를 준다 이렇게 큰 직을 준다고 해도 이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삼족을 멸어갔다고 하는 바람에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이 근 우리 상촌공 할아버지 아드님 독자를 오시고 모든 돌아가셨을 때 할 수 있는 그 짐을 싸가지고 오다가 정몽주 상소에 들려서 참배하고 이 태제골에서 자진을 하셨어요. 그렇게 아주 훌륭하신 우리 선조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지금 그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문화원을 좀 이렇게 문화원을 만들어서 각 할아버지면 그 어르신들이 아버님이라도 젊은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체험관을 만들어서 공부도 하고 효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해서 큰 그 모든 우리나라 전체 젊은 어린이들이 거기에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려는 시도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아, 박수. 아, 이렇게 경조김 씨 족보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요, 바라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 바라는 점이 있으면 후손들에게. 일단은 그 방금 상촌공에 대해서, 충유사상에 대해서 김석환 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상촌공에 대해서는 조선에서도 굉장히 엄청나게 그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려사나 동국여주 승남에 거기에는 그 당시에 민심을 그 평정해야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사환을 한 걸로 되어 있어 사환이라는 게 벼슬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후대 그 우리 그 조상부터 우리 가문에 내려온 거는 절대 사환을 하지 않고 자결을 했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그게 계속 내려가다가 나중에 현종 때 이후에 이게 우리가 우리 가문에서 주장하는 절사론이 인정됐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정황을 보니까 그 고려사라든가 동국영 지식남을 쓴 사람들이 조선의 집현전이나 이런 데 이런 사람들이 조선의 충성을 다한 사람들의 후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조들이 그 조선 개국의 개국 공신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촌공을 완전 고려의 충신이라고 이렇게 축제 세우기가 좀 어려웠던 걸로 나중에는 네. 그렇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네. 상촌공은 너무 그 절기가 굳은 분이어서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을 만들어서 그렇게 좀 추모하고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저는 이제 서울시 사무처장을 맡으면서 이제 좀 더 우리 그 선조들의 그 또 조상들의 어를 좀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다방면으로 이제 노력을 할 것이며 아직은 제가 이제 미흡합니다. 뭐 사무처장을 맡았지만 아직 종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렇게 제가 접근해 보지를 못했는데 오늘 이런 좋은 계기를 삼아갖고 여기 오늘 그 숙무 회장님도 오시고 또 종친의 노원 종친회나 강북 종친회 회장님도 계시고 한데 더불어서 우리 선조님들의 훌륭한 덕을 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못 드린 말은 조선왕조 500년을 통해서도 저희 진짜 빛나는 선조님들을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정도전이나 아니면 정몽주나 이색이나 이런 분들은 연속곡을 통해서도 그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졌지만 우리 상촌공 할아버지 김자수 그 할아버지는 제대로 조명이 안 됐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 후손들이 부끄럽지만 더 노력을 경주해서 우리 훌륭하신 김자수 상촌 할아버지를 재조명하는데 노력을 했으면 하는 그런 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상촌공 할아버지 어를 받아서 우리 어린 후손들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효에 대한 정신을 심어서 이 우리나라가 흐트러지고 있는 도덕성을 회복하는 그 단계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가야 될 뿐더러 어떻게든지 우리 종인들이 협력하고 서로들 협조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서 큰 우리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박수. 네, 경주 김씨, 우리 상촌 할아버님의 우리 조상님들의 그 어를 받들어서 그분들의 그 절개와 이렇게 나라의 구분을 정말 생각하셨던 그분들 마음을 좀 더 한번 진짜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나 할 거 없이 꼭 우리 경주 김씨에서가 아니라 그런 어를 받들어서 나라가 평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훌륭한 조상님이 계셨기에 또 저희들이 이렇게 탄생해서 지금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우리 후손으로서 우리 조상의 어를 잘 받들도록 노력하고 더 후손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합니다. Alright, alright, alright. Okay.